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강옥엽입니다. 오늘 저는 개항도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인천에 대해서 개항 이후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 최초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근대 문화로 보는 한국 최초이면서 또 인천 최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한국 근대사가 곧 인천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 근대사에 전개되었던, 즉 정확히는 19세기에 전개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천을 통해서 또 그 공간적인 상황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인양요, 또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또 강화도 조약, 또 1883년 인천 개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로 우리 인천항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잠깐 그 소개를 시키고요. 그 다음 인천에서 전개되었던 그 근대 최초의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진은 신미양 1871년 예,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그 배상 문제로 우리 강화도 그 초지진 광성보에서 일어났던 신미양요, 1871년의 신미양요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때 왔던 그 미군의 종분 기자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초지진을 접수를 하고 미군 병사들이 여기 그 서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주 되기 만만한 모습입니다. 1871년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반대로 우리 그 조선의 군인들은 한 350명이 넘는 그 숫자가 중과 부적에 그야말로 화력의 열세에 의해서 거의 죽임을 당하고 장군이었던 어재연 또 그 형제 어재순 형제가 여기서 아주 그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장군들은 그 숫자기라 그래서 장수의 깃발이라고 하죠. 이 숫자기를 걸고 그야말로 방어를 했었는데 그 숫자기가 안타깝게도 미군 병사에 의해서 이제 내려지고 거기서 이제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그 장수의 깃발 숫자기는 지금까지 한 130여 년간 미국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에 보관이 되었다가 최근에 고국으로 대여 상태로 돌아와서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우리 인천시립박물관에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사실 130년을 넘는 일종의 타임캡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안타깝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인천이 개항하는 것은 1883년인데 이 개항의 요소가 되었던 것은 1875년 운양호 사건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좌행이 됩니다. 이 1875년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에 대한 배상을 일본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876년에 조일수호 조규, 즉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근대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조약문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은 교묘하게도 당시 그 청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가다 이런 것을 내걸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항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그 독도 문제에서도 그 부당함을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1876년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이내에 항구를 개방하고 자기들의 상인이라든지 거주의 편리를 제공해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여러 연회를 자유롭게 청량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상인의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심판을 한다. 이런 조약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인천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는 1894년경 그 청일전쟁을 우리가 그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청일전쟁이야 그 풍도 앞바다에서 크게 일어나고 이게 이제 평양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에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인천 지역을 일본의 경우에 물자 수송과 상륙의 거점으로서 그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여러 가지 그 물자가 들어오고 그들의 어떤 발판이 되면서
특히 월미도에 그 한 1만 평의 대지에 자기들 창고라든지 저탄고를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고요. 사실 이 전쟁 이후에 이때까지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국인들은 많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상권이 쇠퇴를 하고 사실 예전부터 뭐 청국하고 우리는 4대 교린이었던 어쨌든 상당히 오랜 그 교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일본 그류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인천을 재물포, 재물포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여기가 이제 재물포라고 불리는 조그만 포구입니다. 지금의 그 개항 그러니까 선교 100주년 탑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재물포 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여기 지금 이 당시에 이게 지금 1894년 청일전쟁 당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영국 영사관이 있는 지금의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는 자리고요. 이 아래쪽에 건물이 이제 한 채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요 위쪽에 하나 해서 세 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관입니다. 선박에 대한 어떤 선박세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던 그 업무를 했던 해관 건물 해관이 건물이 여기 있고 앞에는 두 동은 창고와 금사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군사들은 바로 이제 그 일본의 군사들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들어와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월미도 지금 많이 매립이 되어 버려서 그 흔적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일본인들은 자기들의 그 석탄고 저탄고를 마련하고 또 창고도 마련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동시에 러시아도 여기에 자기들의 석탄고를 미리 그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재물포, 인천을 흔히 재물포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여기 앞에 허무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월미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오래된 원로들께서는 조금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그 신포동입니다. 신포시장이 있는 곳이 이게 1894년 청일전쟁 당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인천 여상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일본은 애시당초 1883년 인천에 들어와서 여기에 일본의 신사를 두고 지금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들이 병력 막사를 여기 마련한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에 1882년 이모곤란이나 여기에서 이제 희생되었던 그 일본인들의 병사들을 여기다가 묻었어요. 무덤이 보입니다. 이 무덤은 나중에 율목동으로 옮겨가기는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보이고 있고 야전 병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한옥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그 감리소입니다. 이 감리소는 이제 물론 조선인 감리가 이제 임명이 되어서 이 지역을 그 통화를 하게 되는데 감리소 뒤편이 보이죠. 지금 이 감리소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2008년 이 시점에는 뭐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4년으로부터 한 20년 흐르고 나서 1908년 경 그러니까 일본이 흔히 말할 때 1883년 개항으로부터 2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1908년도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 나름대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그 일본인 신사가 있는 지금의 인천여상짜리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가 소위 말하는 오픈도, 분도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도인데 이건 나중에 다 매립이 되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죠. 이게 1908년도의 모습, 인천의 모습이고요. 감리소는 이제 이 뒤쪽에 있으니까 잘 보이진 않고 이렇게 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거의 일본인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인데 2008년도의 우리 인천인데 상당히 많이 변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계획 없이 그 비쭉비쭉 건물들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어떤 그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인천항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는 우리가 흔히 재물포 해전, 또 러일 전쟁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만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남하하는 그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우리 인천 앞바다 월미도와 팔미도 해상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재물포 해전이라고 불리고 1904년에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 그 1904년 재물포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히 자기들의 그 자랑거리로서 그래서 이 날이 2월 9일인데 이 2월 9일을 당시 일본인들은 인천데이다. 그리고 인천은 아니라 하고 기념을 할 정도로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날입니다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일본 함대가 당시에 러시아 군함이 두 함대가 들어와 있었고 또 기선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교전을 하겠다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것이 그 본국에는 전달이 됐는데 인천 앞바다에 들어와 있던 이 함대에는 전달이 채 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러시아 군함들은 마지막 그 통보를 받고 상당히 그 본국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아주 그 중과부적에 적은 그 군사력으로 일본하고 8미도 해상에서 한 40분간 이렇게 포격전을 벌이죠. 그러고서는 이 군함들이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고서는 오후 4시경에 이제 그 소월미도 부근까지 와서 그때 들어와 있던 배가 소위 말하는 코레츠, 그 다음 바리아크, 순가리호입니다. 이 세 함대인데, 당시에 기선에 탈 때 이제 승객들은 다 내리고 또 일반 수병들도 그 포탄에 좀 그 다친 그 병사들은 내리고 함장을 비롯한 그 수뇌부들은 그 배와 함께 자폭을 하죠.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이 세 배가 다 자폭을 합니다. 일본에게 자기들이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아코는 나중에 인양이 돼서 그 일본으로 가져가고 군사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레초의 경우에는 이제 폭파되면서 자폭할 때 그 폭파되면서 그 파편들이 그 인천항 쪽에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때 뭐 고철 수집가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이게 많이 수집이 됐고 그 코레츠호의 여러 가지 파편들 또 뭐 포탄들 이런 건 우리 지금 시립박물관에 몇 점이 남아 있고요. 바리아크호의 그 함상기가 있습니다. 이 함상기는 역시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리아크, 예, 이 코레츠호가 뒤집혀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아크호 이제 불타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순가리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배가 아주 자폭을 하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그 2004년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해군들이 우리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인천 연안부두에다가 지표석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소위 말하는 이 전쟁 당시에, 그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당시에 자존심을 지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쳤던 수병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인천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지표석을 하나 세웠던 근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천의 앞바다에서 일본은 일본대로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어떤 전쟁의 성과를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들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서로 기념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바로 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그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다쳤던 이 앞에 이제 그 러시아의 수병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 치료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일본 적십자 병원을 임시로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를 했냐면 여기 보다시피 우리 내동에는 인천 내동에는 성공에 그 지금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병원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적십자 병원을 설치를 해서 임시로 이들을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이 자리, 이 병원에 있던 자리에 성공의 성당이 아래쪽에 있던 성공의 성당이 세워진 거예요. 이건 58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닌데 이 내동 성공의 성당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왔던 성당이고 영국계 성공의 성당이면서 지금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그 러일 전쟁에 있어서 재물표전에 있어서 병참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해안동 쪽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우선회사 건물로 등록문화재로 최근에 지정이 되어서 그 병참 사령부로 사용이 되었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인천항이 갖는 이러한 그 지리적이고 공간적이고 이러한 그 역할이 현대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그 역할을 역사의 개척자, 역사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게 월미도가 보이고요. 소월미도, 이 인천항이 불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을 알죠. 인천은 불타고 있는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던 그 흔적을 볼 수 있고 그걸 딛고 오늘날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굳굳하게 서있다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그 인천상륙작전은 현대사 속에서의 얘기지만은 이렇게 그 메가드 연합군 사령관이 지휘했던 그 작전이 크로마하프 작전인데 그 가장 주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당시의 그 등급을 북성동으로 들어오는 레드비치, 그 다음에 월미도로 들어오는 그린비치, 그 다음에 블루비치에서 여기 지금 그 연수구 쪽으로 들어오는 그 블루비치 이 작전 중에 이 그린비치, 인천항은 사실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배가 접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등대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팔미도 등대에 우리 캘러보대원들이 불빛을 비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미군 연합군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비치 월미도에 상륙을 하는데, 당시 북한군은 그걸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데 배가 접안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오면서 결국은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을 하고 물자 수송을 했어요. 블루비치와 레드비치는 군사 및 물자를 수송을 하면서 일단은 그린비치 작전이 성공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인천 상륙 작전의 하나의 그 기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인천에는 개항이라는 하나의 시련이라면 시련 또는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그 창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근대 문화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국 최초이면서 우리 인천에서도 최고인 그러한 그 문화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보다시피 1883년 인천이 개항되니까 개항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감리소 외에 그 각국의 영사관이 생기고 외국인 거류지가 생기고 지금 우리 그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각국인들, 만국인들의 그 또 공원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각국의 그 거류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국 공동조계, 또 청국조계, 일본조계, 이러한 그 조계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게 다른 그 항구에도 나중에 이제 생기긴 하지만은 유일하게 인천의 경우에는 각국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청국이나 일본인들이 주로 활동을 했다면 인천의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가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류지가 생겼다라는 점이 그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상공업 시설이라든지 종교 교육 문화 시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제물포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인들의 어떤 정치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컬어서 제물포 정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천이 국제도시를 지향을 하는데, 사실은 인천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지도로 보면 바로 이렇게 일본인들은 여기 그 일본인 그 조개를 말 거류지를 마련합니다. 한 8,000평에서 10,000평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요 옆에 있는 것이 중국인 조개입니다. 그러니까 청국 조개, 청관 조개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그 지금 차이나타운이죠. 한 5,000평 정도 마련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공원, 지금의 응봉산에 있는 자유공원 주변으로 해서 14만평 정도가 바로 각국인들의 조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땅은 우리 땅이 돼 이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전세를 얻는데 자기들의 그 전관 조개로서 거기에서의 배타적인 어떤 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자꾸 개발이 되어 나가면서는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흔히 그 인천에 배다리 동부 쪽에 가 많이 합니다. 이 배다리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다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게 다 매립이 되어서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묘도 얘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는 이걸 이제, 그, 근간을 했던 썼던 작품도 있습니다. 갱이부리 아이들. 이게 바로 갱이부리라는 묘도가 바로 여기 인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은 다 그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포는 이렇게 조그만 포구의 하나 이름일 뿐입니다. 인천에는 이렇게 제물포, 북성포, 뭐 성창포에서 여러 포구가 있었는데, 최초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이 제물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을 상징하는 것이 제물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30년대에 항공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물론 일제 강점기긴 한데 일제하에서 이제 그 일본인들이 도시 계획을 하고 그 모습이 사실 지금 인천 중구 일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갱이부리 묘도가 여기 아직 보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인천 철도 인천역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묘도 북성고지라고 부르고 북성구지라고도 하는데 고시라는 의미죠. 만이라는 의미인데 여기가 최초의 외국인 묘지입니다. 1883년 7월에 최초의 매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월미도로 가는 이 제방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70대, 80대까지도 우리가 다 매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블록이 다 나누어져 있죠. 이게 이제 1914년도경에 그 마련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대로 요 라인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요 이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여기는 전부 해안지대였던 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펜 지역에 우리가 지금도 최근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천우체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리에는 식산은행이 있었어요. 그 산업은행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미두친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곡물협회. 여기는 매립을, 해안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구류지 주택으로서 보다는 주로 창고나 또는 이러한 사무실로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조건을 걸고 여기를 매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는 자리에 있는 영국 영사관의 모습입니다. 그 전유포는 뭐냐면 바로 일로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응봉산 있는 쪽, 자기들의 각국 지게 쪽으로 그 생활의 거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심은 여기 인천 부청이 있는 30년대니까 부청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중부청, 예전에는 인천 85년도까지 인천시청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을 한 걸 볼 때 일본인들은 상당히 그 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우리 흔히 뭐 수도 서울이 일본인들에서 일제강점기에는 뭐 다 그 강제를 당했겠지만은 일본인들은 우리 인천 지역을 하나의 그 교두보로서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의 어떤 문헌이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인천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문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천 하니까 상당히 혼란이 와요. 그때 당시 조선인들은 하나의 이방인이었고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그 식민 도시로서 인천을 건설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도 그러한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인천이 청산해야 될 어떤 근대 문화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역시 지금 중부청 앞쪽 그때 당시로 보면 일본 영사관 또는 일본 이사청이 있었던 그 앞쪽의 그 중앙동 글입니다. 자기들은 본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혼맛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 활발했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최초의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라고 부르는 대불 호텔입니다. 대불 호텔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물론 비어 있습니다. 남아 있지 않은데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국 그 차이나타운에 들어가는 청간조개입니다. 청간조개 여기는 중앙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일본 은행이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제1은행, 18은행, 58은행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도쿄라든지 나가사키라든지 오사카에서 진출해 왔던 그런 은행들의 번호를 붙였죠. 일본인들은. 그래서 남아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이때 당시는 언제냐면 1897년이 돼야 이 새 건물을 지어요. 지금 진출은 해 있는데 아직은 건물은 새로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1은행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게 되면 아직은 1897년 이전이구나 하는 걸 이 사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2008년도에 이 모습하고는 상당히 그 격세지감이 있는데 그런 한편 조금 그 느끼시기에도 아,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구나 하는 느낌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까 그 건물 중에 여기 지금 동그랗게 도움으로 돼 있죠. 여기 이제 일본 제1은행 1897년에 이 건물을 새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그 18은행이라고 그래서 역시 그 나가사키에서 진출했던 18은행의 모습인데 지금은 근대 건축 전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오사카에서 진출했던 58은행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천에 다 문화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다른 목포나 군산이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그 계양장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지금 그 근대 문화유산의 하나의 그 목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이 개항이 되면서 각국인들이 오고 각국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이제 진출에 따라서 최초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연도를 보게 되면 1883년에 이 서구로부터 무역 상사가 들어와서 이제 무역 상사를 개설을 합니다. 최초로 그 개설되는 것이 이화양행, 영국계 이화양행입니다만 이 이화양행은 주로 우피, 그러니까 쏘가죽을 그 중개 무역했는데 큰 재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1884년에 독일계 세창양행, 에드워드 마이 앤드 월트라는 사람이 세웠던 이 세창양행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 무역상사는 우리 지금의 오퍼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중개무역합니다. 그래서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은행 대부업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업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생활 필수품도 그 판매를 하고. 이 세창양행의 경우에 아주 30년대까지도 그 역할을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독일계 이 세창양행이 당시에 주부들에게 인기 있었던 거는 그 세창 바늘이 유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키니네라 그래서 그 배가 아플 때 비상약으로 쓸 수 있었던 금, 개, 랍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약으로 유명했고 최초의 광고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를 그 당시에는 이제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지금 광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는 고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면서 믿을만 하다 하는 그 광고를 냈던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병사를 하거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묘지도 사실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철두산에 있는 그 종교의 묘지 이거 이전에 이미 우리 인천에는 외국인들의 묘지가 한 8,000평 정도가 바로 그 북성동에 그 마련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철도를 만든 과정에 41년도에 좀 축소가 되고 65년도에 근래 들어와서 얘기지만 65년도에 인천 연수구 쪽으로 옮겨가서 한 4,000평 정도의 묘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여기에는 이 인천항에 당시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렌디스 박사라든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당 그 통역관으로 왔던 중국인인데요. 아주 그 부동산을 많이 그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창양에 왔던 사원이었던 헤르만 헨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타운센트 양행의 타운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66기의 그 묘가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인천을 국제도시 국제도시 지금 부르짖습니다만은 이미 우린 국제도시 속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 묘지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에 있는 그 외국인 묘지를 생각하지만 우리 인천에도 이미 그 이러한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잘 우리가 그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숙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천이 개항장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비가 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그 우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인천에서 최초로 그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정국 인천 분국. 물론 이 우정국은 서울에 마련이 됩니다만은 분, 그러니까 지방에 두는 그 분국의 최초는 인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그 홍영식에 의해서 우정총국이 신설이 되고 11월 달에 그 인천 분국을 설치를 합니다. 최초로. 그리고 분국장으로 우리 잘 아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며칠 만에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초로 그 분국을 설치했다는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그 갑오개혁을 하면서 1895년경에 다시 이 운체사가 그 인천 내리 또 경동 쪽에 그 마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 그 내리나 또는 경동에 있던 우체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인의 것이 아니고 이건 일본인의 우체국입니다. 우체사 또는 우체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인천 중구청 거기 그 구의회가 있는 자리, 구의회가 있는 자리에 마련되었던 1896년에 자기들이 새롭게 지어가지고 마련하는 우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사관 건물 안에 두었다가 1896년에 새로 지었던 그 우체사 건물이고요. 이거 가지고도 다 그 원활하지 않으니까 1923년에 새로 짓죠.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인천 우체국, 물론 문화재입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물론 일본인의 우체국이고 뭐 합병이 되고서는 거기에 우리 우체사도 다 통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많이 얘기하죠. 바로 학교 그 사회의 기원지가 되는 것이 이 청관인데 1884년에 청관이 만들어집니다. 초창기에는 그 남방 상인들을 따라 군인들을 따라왔던 남방 상인들이 그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산둥반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리로 건너와서 여러 가지 상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화상하면 많이 이제 그 화교 상인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경제술이라는 거는 뭐 그 상술이라는 거는 유명하죠. 인천에도 진출을 해서 주로 선박에 대한 그 물을 급수를 한다든지 자파 또 음식물을 대준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요리 요리집으로 이제 그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894년 그 청일 전쟁 당시에 좀 위축이 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천에 그 자장면을 만들어서 했던 곳이 공화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공화춘이라는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다 그 상업 행위를 하고 있던 그 중국 음식점에서들 그 이 자장면을 만들어 청요리를 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이미 100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이런 청요리집으로는 대볼 호텔이 사실은 이제 그 경인철도가 개통이 되고 1899년에 경인철도가 개통이 되니까 인천에 별로 머무르지 않고 막바로 서울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이제 이러한 여관 숙박업소들이 그 불황을 맞게 됩니다. 인천 대불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1918년도경에 중국인 화상이 이 건물을 사들여서 중하루라는 음식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이까지 와서 그 중하루에서 청요리를 먹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고 인천을 이제 구경을 하고 하는 것이 유명했었는데 이 중하루, 대불 호텔 자리였던 중하루가 아주 유명했고요. 이 공화춘도 유명했긴 하는데 일본인의 기록에서는 공화춘이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인근에 이 외에도 여러 그 음식점들이 그 자장면을 비롯해서 청요리로 그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불 호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하루로 변한 모습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중국 음식점으로 활용이 되었다가 이 공화춘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30년대, 40년대의 그 모습인데 지금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지 이렇게 좀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국의 그 회관, 향군회관이라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그 모습을 간직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그 등록문화재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공화춘 간판은 이때 간판이 그대로 안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밀어넣긴 했지만 나무 간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간판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화재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이 공화춘의 경우에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옮겨오지요. 옮겨오다 보니까 그 연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춘이라는 말 자체의 그 근원을 따져보면 공화국 그 원년의 봄이라 그래서 공화춘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게 언제냐면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905년이라는 그 시점하고 이 1911년의 이 이름하고는 조금의 연구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의 최초의 그 시작점은 아니고 이 부근에서 같이 아마 다른 음식점과 동시에 그 짜장면을 만들어 팔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 얘기 쪽에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유일의 각국 공동조계가 우리 인천항에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1884년에. 이러한 각국 공동조계가 진남포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 여기에도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인천이 유일했던 것은 역시 각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그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류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주로 청국이나 또는 일본인들이 활동했다면 우리 인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국인들이 다 활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4만 평 정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한 시설로서 경인관의 전신 업무도 역시 1885년에 인천에서 최초로 그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과 그 청나라 간의 의주 전선 합동 그 조약을 체결을 하고 경인선 전선을 그 완공을 했지요. 이것도 우리 최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최초의 그 전신 업무를 봤던 것은 여기가 청북 영사관 자리인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화교, 중산학교가 있는 자리인데 그 안에 1911년도경에 그 완성이 되었던 이 회의청 건물은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 그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감리교가 최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펜젤러 일행이 언더우드와 함께 선교 임무를 띠고 1885년에 제물포에 도착을 하고 그때가 마치 부활절이라서 선상 예배를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을 건축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1891년경에 아주 허름하긴 하지만은 방은 두 개 정도로 해서 마루를 깔고 아주 간단하게 꾸민 이게 1891년에 마련되는 예배당인데 이것이 감리교 최초의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감리교 자체에서는 정동제일교회와 이 그 내리교회 사이에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당시에 들어왔던 그 역사 흔적을 봤을 땐 최초라고 보고요. 이 건물은 나중에 1901년도에 다시 그 건물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그 다음 이 천주교의 경우에도 물론 천주교는 예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인천의 경우에는 1889년에 답동에다가 답동성당을 마련하죠. 이것도 역시 120년이 넘습니다. 그 다음 이 성공회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경우에도 1890년에 우리 그 송악동에 성공회 성 미카엘 교회 아까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내동 성공회 성당이 바로 그겁니다. 마련을 하는데 이 최초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가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 그 예배당을 갖다 조금 더 이제 그 멋있게 짓죠. 이게 1901년도에 지어졌던 내리교회입니다. 답동 성당
이 답동성당도 초기의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물은 37년도에 새롭게 조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종탑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중간에 이제 종탑을 이렇게 세 개를 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건물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7년도경에 완성됐던 모습이니까 이것도 역시 이 그 답동성당은 사적으로 국가사적으로 이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동성공의 성당 잠깐 보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렌디스의 병원이 있었다가 그 러일전쟁 당시에는 적십자 병원으로도 활용이 됐다가 뒤에 여기 그 성공의 성당을 다시 그 조성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의 성당은 58년도경에 완성이 되면서 새로 이제 저 정리가 되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는 이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라는 아마 그러한 그 유행어도 많이 듣고 그러신데요. 바로 이 성냥공장도 우리 인천에서 최초 시작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각국인들이 이걸 먼저 조성을 하는데 일본인의 상수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17년도경에 금곡동 그 여기 보시는 송림초등학교 그 부근에 조선인천주식회사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소비량의 3분의 2가량을 인천에서 그 소용이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인천에는 1888년에 각국공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이 되죠. 이 각국공원이 만국공원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유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영국, 러시아, 천국, 일본 등 각국 외교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그 놀이 시설로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하죠. 각국인들이 이걸 만들었다 해서 각국공원,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사바친이라는 사람의 설계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한때는 만국공원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 때는 그 각국 직계 제도가 이제 철폐가 되니까 일본인들은 방위 개념을 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대상에 있는 그 일본 신사가 있는 그 자리를 동공원이라 부르고 여기를 서공원이라 불렀습니다. 서공원을 불렀다가 광복이 되고서 다시 만국공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만국공원이 환원이 됐다가 1957년도에 맥아더 장군 동상을 여기다 세우면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지금까지 자유공원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초에 해당되는 그 각국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구식 대부호텔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 그 최초의 서구식 대부호텔 이거는 정동에 있던 그 손탁 여사의 그 호텔, 그 손탁 호텔보다도 4년이 빠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서구식 호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중앙동 쪽에 벽돌 3층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죠. 일본인 지게니까 거기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호리 리키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걸 만들면서 우리 지금으로 지금 이게 이제 롯데호텔처럼 좀 상표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머무르고 왜냐하면 곧장 그 서울로 가기에는 교통수단이 아주 그래서 한 8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마차라든지 인력거라든지 자전거를 타고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1899년에 경인철도가 생기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1시간 40분이면 주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그 이전까지 1899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숙박업소가 생겼다가 사실은 경인철도가 생기면서는 상당히 다 사양길로 좀 접어드는 그런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말하는 응봉산 위에 있던 당시의 만국공원, 각국공원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뭘 시원하게 이제 바다도 보이고. 여기 이제 1905년도에 지어졌던, 서양인 존스톤이라는 그 상업을 하는 사람의 그 별장입니다. 존스톤 별장. 이 자리에는 지금 한미수교탑이 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월미도의 모습이고요. 인천항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데 이때는 아직 인천의 그 제1도커가 마련되기 축항이 되기 전입니다. 이 갯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가 들어와서 어떤 그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물을 가두고 축항 시설을 마련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여기 지금 최초의 호텔이라는 대부호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뒷모습이 이렇게 잠깐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일본 영사관 지금의 그 중구청이 있는 자리, 예전에 인천시청이었던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일본인들의 거류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붕들을 보게 되면 일본식 그런 기와 지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 2009년도에 그 도시 방문을 해 또 도시 축전을 치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천의 그 최초에 해당되는 이런 근대 문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중심, 바다의
힘이 되겠습니다. 세계 인류 명품 도시 인천. Fly Incheon.